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도 그간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봅니다.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요 어김없이 최신 뇌과학 뉴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이 잠이 잘 안 온다, 나 요즘 점점 잠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에 관련된 신경학적 연구가 있었다고 해서요 들고 와봤습니다. 미국 보스턴 의료센터와 또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안 오는 신경학적 이유를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수면 형태를 조절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뉴런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소멸한다. 그래서 잠이 안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요. 처음에 이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수면 관련 뉴런이 따로 있다는 걸 아주 발견하고 증명을 한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수면 관련 뉴런이 적으면 적을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면 상태가 굉장히 불량해진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을, 노인들을 한 100명을, 또 이제 이 최적 관찰에 2년 동안 그분들의 활동 상황이나 수면 상황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뇌를 기증을 받아 조사를 해봤더니, 확실히 수면 관련 뉴런이 적은 사람들은 수면이 굉장히 불량하고, 또 이게 소멸하면은 점점 수면 상태가 불량해지더라. 또 수면도 잘 못 자더라. 이런 아주 굉장히 귀중한 보고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 치매성, 알츠하이머성, 치멜라른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현저해지더라. 이런 보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신 뇌과학 두 번째 뉴스입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의 사용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연구진도 이 관련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또 전자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표정에서 또 다른 사람의 제스처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어떤 연구 결과고 어떤 문제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어떤 내용이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0명을 상대로 한 실험인데 이게 이 디지털 기기를 전혀 사용치 않는 이런 캠프에 아이들을 5일간 생활을 시킨 그룹 또 일상생활 보통대로 하는 이런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전후에 실제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감정과 표정을 읽게 했더니 이제 디지털 캠프가, 디지털이 전혀 없는 캠프에서 이 생활했던 아이들이 훨씬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표정을 보고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높더라. 그리고 이 정말 보통 생활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능력이 떨어지더라. EQ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불행히도 스마트폰이나 혹은 또 이런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없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낸 겁니다, 이게. 네네.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자기기를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 아이들 너무 지나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성장 후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고 읽어내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머니들이 조금 아이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신 뇌과학 뉴스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의 주제를 좀 알아볼까요? 최근 대한민국은 분노에 휩싸여 있죠. 각종 정치 이슈와 사건, 사고, 불공평한 사회 제도까지 분노의 대상은 끝이 없는데요. 우리 사회의 분노 지수가 한계치를 넘어선 것은 아닐까요? 잘못된 분노가 부른 마녀 사냥식 비난과 무분별한 분노로 일어난 묻지마 범죄를 살펴보고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까지 과연 우리는 합리적인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분노하는 뇌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분노하는 뇌에 관해서 오늘 주제로 삼아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분노를 하게 되면 무서운 것이 우리가 이성을 잃게 되잖아요. 그럼요. 분노는 뭐 이성뿐만 아니죠. 도대체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감정이 완전히 뇌를 덮어버리니까 이게 정말 옳은 지정신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이 분노라는 것이 과연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분노를 하게 되는지 그 이유와 또 분노가 하게 되면 우리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걸 오늘은 좀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이 요즘 참 분노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치 폭약같이 곧 터질 것 같은 분노로 가득 쌓여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이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은 누구신가요? 예, 우리 사회 심리학 교수죠. 김경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분노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자, 분노라고 하면은 단순히 화내는 것 이상의 감정인 것 같거든요. 이성을 잃는다. 그다음에 통제감을 상실한다. 자, 그러니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는 표정, 행동, 정서,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생리적인 그런 수준의 어떤 반응치까지도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흥분성으로 들어가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런 분노들은 이제 대부분 좌절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나 아니면 기대했던 대로 무엇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누적돼서 이런 상실감이 또 쌓여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사실은 분노보다는 더 중요한 건 분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맞아요. 그리고 네. 어떻게 자기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장기에서는 성격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성인이 돼서는 자기의 정신건강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의 결과는 굉장히 크지만 우리가 조금 차근차근 한번 그 기제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분노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다스리는지 조금 너무 지나치게 화가 나는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면은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분노하게 되면요. 우리 뇌는 어떻게 변화하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것은요. 이 원칙적으로는 이 변연계, 이 감정을 지배하는 이 편도체와 시상하부, 여기서 이제 일어나지만, 근데 그걸 실제로 제어하고 조절하는 것은도 전두전야가 주로 이 담당을 하고 전두엽이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두전야를 우리가 흔히 심피질 인간뇌라 그러고, 네. 그 밑에 있는 원시적인 뇌를 담당하는 부위를 동물뇌라 그러는데, 그래서 정말 참 이 우리가 동물적으로 막 화를 내고 이렇게 되면은 저 짐승 같다. 우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기관이 연결 회로가 잘 발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어릴 적에 잘 발달이 되지 않으면 분노 조절이 또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뭐 대체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분노한 순간에 뇌 연구는 그렇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 이를테면 전두엽을 다치게 되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 건가요? 뭐 전두엽이 그걸 관장하는 거라는 이야기는 방송에서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전두엽 중에서 전두전야가 인간 뇌의 최고 사령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말 이성과 지성의 제일 그 양심이라는 곳에 아주 중추죠. 그렇게 여기서 정말 제어를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어가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네. 또 우리가 이 그것만이 아니고 섭취한 음식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음식이요? 예. 요즘 이제 이 패스트푸드도 많고 요즘 흔히 우리가 뭐 이 정크푸드라는 말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먹으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잘 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음식 속에는 아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이 아연이요. 우리 뇌신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연입니다. 이 정말 이 아연이 부족하면은 여러 가지 이 호르몬의 원료가 부족하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요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단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단 예.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혈당체가 높아지면은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혈당체를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니까 그다음에 또 갑자기 또 혈당치가 낮아져요. 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노르아드레날린 소위 분노 호르몬, 공격 호르몬이 이 분비가 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식습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격이나 이런 또 정서, 감정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먹는 것도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잘 먹고 좀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에 또 많이 화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넘어간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도대체 왜 저렇게 못 참고 막 분노를 내게 되는 건지 왜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선이 넘어서면 통제력을 상실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심리적인 역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그 지점은 존재하죠. 그 지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분노하지 않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이렇게 분노를 하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무언가가 옳다라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이거든요. 그 나의 무언가가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혹은 세계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세계관이라는 건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자기만의 생각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공격받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분노하지만 우리가 TV를 보면서 나한테는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는 세상의 비리와 부정에도 우리는 분노를 하는 이유가 네. 나의 무언가 중에는 나의 자존심도 있지만 나의 세계관도 있거든요. 그런 나의 무언가가 옳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옳음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들을 나한테 하거나 내가 그걸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내가 옳았고 너희들은 틀린 거야. 혹은 내가 옳았고 당신들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옳았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노라는 것은 또 한 종류의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과 연결된 감정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정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인간이 뭐 분노케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김 교수 설명했다시피 이 뭔가 공평하지가 못하거나 공정하지가 못하거나 우리 인간에게는 다 정의감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못 견디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긴 줄을 섰는데 누가 하나 아주 새치기를 했다. 그럼 지혜씨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얘기해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전 그런 상황 그냥 못 넘어갑니다. 네. 얘기합니다. 꼭 네. 뒤로 가시라고. 그렇게 예쁘게 이야기하면 다행인데 네네. 어떤 사람은 막 바로 화를 막 내는 표정은 뭐 좀 일그러지겠죠.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래도 잘 참아요 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참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도 뭐 잘 참는데 문제는 왜 이제 그런 그 성격상 차이가 있을까? 이거는 세로토닌의 균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로토닌이 우리 뇌에 밸런스가 잘 잡히면은 우리가 세로토닌이 쾌적 평화 호르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웬만한 일은 잘 참아냅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또 대체로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직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작은 일에도 굉장히 그 쉽게 분노를 잘합니다. 특히 이제 공분을 잘 일으키죠. 의분을 잘합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적당하게 그 합리적으로 잘 처리를 하지 그냥 막 이 폭발하는 그래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은 우리 세로토닌이 풍부하면은 그런 경우를 잘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세로토닌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한 번 더 증명이 되는 겁니다. 뭐 내가 화나는 거를 조절하지 못해서 다른 곳에다가 엉뚱하게 화풀이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을 낀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례 사실 우리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더 사회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풀리고 또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지는 좀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불만이나 불안으로 쌓인 분노를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조금이라도 비난의 여지가 보이면 집단적으로 분노하며 비판을 퍼붓곤 합니다.
최근 브라질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부진한 성적은 곧장 악화된 여론으로 나타났었죠. 감독을 비롯해 선수단, 축구협회를 향해 분노가 표출됐는데요. 귀국하는 선수들을 향해 엿을 투척하는 등 거센 비난으로 싸늘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지난 2009년 로마 세계선수권대회 때 박태환 선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전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봤던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세 종목 모두 결선 진출에 실패하자 실망한 대중들은 심한 악플을 남기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군중 심리와 분노의 화살은 누군가의 일상을 집요하게 괴롭히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을 향한 마녀 사냥식 사생활 파헤치기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소송 중인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도를 넘어선 사생활 파헤치기로 이어져 논란이 됐었죠. 가장 심각한 마녀 사냥으로 손꼽히는 사건은 바로 타진유 사건입니다. 힙합 그룹 에픽하이 멤버 타블로의 학력 위조 논란에서 시작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됐는데요. 타블로의 학력 논란은 여론의 단순한 궁금증이 아닌 마녀 사냥에 가까웠죠. 심지어 모든 가족의 학력과 이력도 검증 대상이 되야만 했는데요. 타블로 사건을 주도했던 왓비 컴즈는 정직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학력 의혹을 제기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타진유 카페 회원들 역시 정의의 이름으로 학력 의혹을 파헤치려 했을 텐데요. 우리 사회에 이런 사회 정의를 표방한 분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해와 배려는 사라진 채 분노만 남았는데요. 이 비뚤어진 분노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누구의 몫일까요? 군중들의 분노와 무분별한 공격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시간 이지영의 뮤직톡톡 피아니스트 이지영입니다.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피한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 주셨습니다. 사회적인 불안이나 경제적인 불안과 같이 우리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요, 분노할 대상을 일부러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분노할 대상을 찾기도 쉽고 내 분노를 표현하고 욕설을 남기기도 좀 쉬운 환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SNS상에서 심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한 사람을 몰아가고 마녀사냥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뭐 그런 애들이 많았죠. 그러나 뭐 인터넷에서 그러는 거는 또 괜찮은데, 우리가 흔히 이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외로운 늑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뭐 뭔가 으르렁, 누군가 이 아주 피해의식이 많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회 전체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이 론 월프 신드롬이라 그래서 외로운 늑대 증후군이라는 이 정신과 진단명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오히려 인터넷에서 그러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 한 개인에게는 신체적인 위협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정신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개똥요 사건 칸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사건 하나에 대해서만 비윤리적인 면에만 우리가 비판을 하고 흉을 보고 하면 될 텐데, 이게 뭐 그 사람의 사생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집어 내가지고 완전히 인격적으로 말살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굉장히 위험하라고. 또 그때 되면 또 사람들이 막 동조를 해요. 그게 왜 동조를 하느냐. 남을 비판할 때 동조를 한다는 거는
나는 그렇지 않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도. 좀 열었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결백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결백하지 않은 상대를 공격을 하고 집중 아주 정말 성토를 해야지 자기 결백이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가끔 보면 우리도 일상생활에 모여가지고 남의 흉을 잘 보잖아요. 어? 정말 어떨 때는 보면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동조를 해요, 또. 자기도 한마디 한다고. 그러면 왜냐면 자기는 그렇지가 않다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자기 속에도 그런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측면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비하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위치를 좀 올리고 내 자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증명받고 좀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인터넷상으로도 그렇고 뒤에서 낱말하는 사람들도 똑같고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서 그러는 건가요? 왜 이러는 겁니까? 물론 그 목적하는 바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하고 내가 좀 덜 공격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 분노를 표출했다가 내가 오히려 더 많이 화를 입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닌지 혹은 이 방법은 훨씬 더 위험한 방법이 아닌지는 또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빨리 찾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익명성이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물리적인 거리라는 걸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내가 안전한 방법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난이라든가 안 좋은 그 댓글에 사람들이 심취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분노에 소위 말하는 공감 혹은 동조 이게 굉장히 이제 빨리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이 와서 주는 거는 그나마 좀 참지만 내가 화를 내는데 같이 화를 안 내주면 이 사람은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재빨리 동조를 해줘야 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자기 의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의견을 사후에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이제 분노가 확산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꽤 많은 우리 사회적인 이슈들, 뭐 FTA도 있었고 예전에 이제 뭐 파병 문제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랬지만 실제로 그 이슈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세히 모르는데 그러죠.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기 위한 혹은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어떤 그 사회적인 기제가 발동하는 어떤 안 좋은 결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제일 쉽고 그다음에 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인터넷이라서 일순간에 그렇게 이제 안 좋은 맞아요. 그런 네. 것들이 퍼져나가는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분노 감정은 행복 감정보다도 전념 속도가 뭐 10배가 네. 빠르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이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을 우리 언론에서는 거의 분노 중독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는데 나는 그건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뭐 분노 중독이라는 말은 없고 이 편도체 과열 상태 혹은 또 편도체 과민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편도체라는 데가 이 원시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니까 이게 작은 자극에도 쉽게 아주 그만 분노점이 팍 그만 상승해서 폭발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정말 뭐 그냥 언론에서는 마치 분노가 중독이 된 사람처럼 보일 수도 물론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편도체가 굉장히 과민 상태거나 과열 상태이지만 작은 자극도 쉽게 확 그만 화를 내가지고 뭐 주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뭐 분노라는 이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엔 내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건 물론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분위기보다는 분노의 전염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화나는 사회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개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개개인이 내 분노 조절을 잘 해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분노조절 장애가 어떤 식으로 사회 문제를 끼치고 있는지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묻지마 폭행도 있고요.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살해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안 좋은 문제점들로 떠오르고 있는지 지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불안과 분노가 폭력으로 변질되면서 홧김에 저지르는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없다 보니 평범한 사람들이 사소한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지난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토지 보상 문제로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숭례문에 신호를 붙고 불을 지른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누각을 바치는 석축만 남긴 채 국보 1호가 전소하고 말았습니다. 2012년 여의도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사건도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퇴근길이던 시민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조사 결과 전 직장 동료에게 원한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었죠. 최근에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울산에서 20대 남성이 여대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흉기를 들고 나왔다가 여대생을 살해했는데요. 당시 무직 상태에 부모님의 별거로 스트레스가 심해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평범한 시민들이 단지 홧김에 기분이 나빠서 저지르는 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약 1,200여 명 중 47% 정도가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폭행 혐의로 기소된 15만여 명 중 40% 정도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런 우발적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05년에는 살인사건 중 32% 정도였던 우발적 살인이 2009년에는 무려 12%나 증가했는데요. 이런 우발적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업 스트레스, 직장에서의 경쟁,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분노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쌓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나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분노를 푸는 것인데요.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보면 한 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큰 희생을 불러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지하철 객실에 불을 내서 많은 인명피해를 낸 대참사인데요. 당시 방화범 김모 씨는 갑작스럽게 걸린 병으로 장애인이 됐고 이를 비관해 다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지하철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차곡차곡 쌓인 분노, 좌절감, 상대적 박탈감에 작은 충격이라도 가해지면 묻지마식 범죄로 표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분노를 올바르게 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영상 좀 봤는데요. 나는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해서 화가 난다. 인간의 심리에 이런 분노가 있는 겁니까? 뭐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불행하고 남이 행복하다고 해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심리는 어떤 심리인 거예요? 일단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가기 전에 그 나의 불행과 남의 행복 그 사이에는 이제 비교라고 하는 이제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많다, 내가 큰 집에 산다, 아니면 내가 부자다, 능력 있다, 이게 상당 부분 남들과의 비교에 의해서 가능한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내 옆에 있는 집들이 훨씬 더 크면 내가 작은 집에 사는 거가 되는 것처럼 자기만의 어떤 판단 기준이나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즐거움의 기준들이 없는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서만 자기의 존재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나에 대한 그렇죠. 어떤 판단 기준이 없는 사람.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내가 사실 불행하다라는 느낌보다 더 괴로운 건 내 주위에 웃고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맛있게 뭘 먹는 사람들이 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 이제 그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한 번쯤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느 날 상상을 계속하게 되면 이제 이게 드디어 이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능한 방법까지도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게 돌발적인 행동 같지만 사실은 왜 우리가 이제 낙순물에 바윗돌이 뚫리듯이 계속 무언가가 쌓여서 일어나는 행동들이죠. 그런데 그게 비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또 그 일어나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비교라는 것이 결국은 분노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좌절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불안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도 조금 너무 비교하는 그런 잣대로 이 사람들의 그 존재를 파악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몇 등 했던 사람, 그렇죠? 뭐 수석한 사람, 네. 그다음에 얘는 뭐 우리는 또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보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꼴찌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비교와 등위의 우열의 개념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사회는 결국은 자기 존재를 비교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 그 비교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의 좌절이 되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이런 극단적인 분노까지 가게 되겠죠. 그 화는 내면 낼수록 점점 더 커진다고 정말 맞잖아요. 뭐 싸울 때 얘기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말에 점점 더 화가 나갖고 분노가 치닫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악화되기 전에 좀 화를 내다가도 내가 더 폭발하지 않아야겠다 좀 누르려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화가 난 사람, 일단 분노를 한 사람, 묻지마 폭행도 뭐 그런 경우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분노를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혹은 그런 사람들을 자극하는 말이나 자극하는 심리를 뭐 부추기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 우리가 그 왜 분노가 분노를 자꾸 낳는 이유가 사실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찾거든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단은 피해야 되죠. 그 사람을 일단 좀 피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분노는 직면에서 풀어나가는,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일단 분노는 폭우죠. 폭우니까 잠시 피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피할 때 사람이 진정이 되고 이완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다른 종류의 가능성들을 생각을 하죠. 그게 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도 이제 그때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결국 인간이 이렇게 작동된다라는 걸 저희 심리학자들도 최근에 알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게 발생을 하면 거기서부터 잠시 떨어져서 내 신체적인 상황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종류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진정이 되는 그 효과를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다른 것에 힘을 빌어서 하면서 그것 때문이라고 또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왜 우리 갑자기 왜 회의 때 좀 싸우고 난 다음에 담배 한 대 피면서 진정을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담배 때문이 아니죠. 담배를 피러 나가서 그 제3의 공간에서 자기 신체 상태를 바꿔줬으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되는 거죠. 담배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잠시 떨어지는 정도의 그런 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순간적인 기지만 발휘를 해도 사실은 이제 뭐 부부관계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관계 심지어는 그런 그 큰 범죄의 그 비극에서부터도 상당 부분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사실은 약간 벗어나기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요. 분노 뭐 안 내도록 조절하고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해결을 내놓아 주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분노를 잘 표현하는 법,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화법까지 알려주시니까요. 좀 이런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분노에 대해서는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들께서 분노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노 조절법 영상 함께 보시죠. 누구나 느끼는 분노.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분노를 느끼는지 알아봤습니다. 싸울 때도 있고 그럴 때 좀 많이 화가 나요. 최근에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화 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런 사건들 보면 좀 그냥 이렇게 감정이 조금 복받쳐 오르죠.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땀 흘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해소가 되니까 화를 누그러뜨리는 데는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화난 감정을 생각을 말고 잠깐 하는 건 물러났다가 잠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분노를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분노에 중독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될 수 있는데요. 욕구가 좌절됐을 때, 그러니까 욕구라는 게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누구한테 그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 뭐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욕구가 좌절됐을 때 우리는 이제
야속하고 섭섭하고 노엽고 그것이 크면 분노, 뭐 적개심, 뭐 이런 것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이번에는 분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1부터 10까지 숫자를 차근차근 세보도록 합니다. 숫자를 셀 때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숫자를 세는 동안 몇 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느긋해지면서 화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 잠시 쉬면서 화가 났던 상황을 되짚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난 후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게 주장하면 됩니다. 만약 화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분노의 에너지를 생산적인 일로 돌려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인데요. 화가 날 땐 산책이나 평소 즐기는 운동을 하며 분노로 생긴 공격성을 밖으로 쏟으면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에도 화를 참을 수 없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분노 조절 장애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 가면 결국 사회에서 가족에서 고립되고 고립되면서 이제 우울증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것이 내 성격이다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보다 그 적응적인 그런 생활을 찾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화를 크게 내면 수명이 3일 단축되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화가 나는 일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옛말도 있지만 금찬인 여행에 푹 빠진 사람들이 있다. 이젠 귀하디 귀한 금을 피부에도 바르는 시대, 또 손에 닿기만 하면 황금이 된다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금박의 달인까지. 절대 불변의 가치, 놀라운 금의 세계를 지금 함께 만나보자. 라이프 앤 조이, 금나와라 뚝딱.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맛볼 것이다. 상상 그 이상의 별미를 찾아라. 현지에 직접 가야 느낄 수 있는 신선한 맛이 있다. 바로 수학의 달인이 만든 최고의 밥상. 수십 년 노하우로 채취하고 남다른 손맛으로 그 맛을 배가 되게 하니 기대하시라. 자연의 맛이 그대로 담겨라. 그리고 결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다. 오우 미스 코리아 수학의 달인. 네, 분노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화도 내고 분노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분노하는 감정이 점차 증폭되고 심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이렇게 몰고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염두하셔서 내 분노를 내 개인이 좀 지혜롭게 표출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번씩 해주시죠. 분노를 우리가 조절한다라고 정말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걸 좀 반대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가 아니라 사실은 정도를 조절하는 다이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이거 화를 내야 돼? 말아야 돼?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화를 내야 돼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화를 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생각의 양이 별로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화를 내야 돼라고 하면 분노를 직면해서 내가 좀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되죠. 어느 정도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적정한 양만큼 분노를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정교화된 분노 시스템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를 낼지 말지가 아니라 얼마만큼 화를 낼지를 고민하는
그 사람들로 어떤 분위기로 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때 그런 운동 많았잖아요. 뭐 긍정적으로 살자, 항상 웃고 지내자 이런 슬로건도 많고 그런 뭐 웃기 치료법도 있었고요. 그런 세미나가 참 많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이 잘 내는 건지 잘 화내는 방법에 대한 세미나나 그런 연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런 일이 있으시면 뭐 두 분 전문가분들은 바빠지시겠네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희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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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교 처방전 시간입니다. 박사님, 오늘 분노하는 뇌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잖아요. 네. 특교 처방전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이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러나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렇죠. 비판하고 화를 내고 그러는데 그건 역시 이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 용서하기가 쉬워지죠. 그리고 가령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어떨 때는 막 그만 한 방 뭐 날리고 싶은 상황이 들거든요. 미안하지만 예, 그래도 그때 참 연애하던 시절에 사랑했던 그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런 기분이 한결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우리가 흔히 종교인들도 보면은 뭐 종교의 모든 뿌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만 대할 수 있다면은 참 좋은데. 때로는 이게 오히려 더 잘못 와전이 돼서 정말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 지구촌이 시끄러운 것도 상당히 그런 이유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상대가 좀 잘못하더라도 또 나와 틀리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분노 억지로 참고 억누르기보다는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테크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 이야기,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오늘은 인간의 도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유교학자들은 성선설, 성악설, 또 성무선악설 등 인간의 도덕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성무선악설에 무게를 더 싣고 있었는데요. 본래는 백지 상태로 태어났지만 출생 이후의 가르침과 또 경험을 통해서 도덕심 혹은 악한 마음이 길러진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심리학자 스키너 박사도 모든 행동은 학습되는 거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요?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 아기들에게 인형극을 보여준 뒤 반응을 살펴보는 실험입니다. 얼룩말 인형이 상자 뚜껑을 열기 위해 힘겹게 노력하고 있죠. 오른쪽 인형은 얼룩말을 도와 뚜껑 여는 것을 도와줍니다. 반면 왼쪽 인형은 얼룩말이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요. 이 단순한 인형극을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인형을 더 좋아했을까요? 놀랍게도 80%가 넘는 아이들이 도움을 준 인형을 선택했습니다. 아직 말도 배우지 못한 어린 아기가 올바른 행동을 구분할 줄 아는 걸까요? 실험을 보고 나니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혹시 평소 좋아하는 인형을 선택한 게 아닐까요? 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아기들의 인형 취향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도움을 준 인형과 방해한 인형이 똑같은 생김새에 색깔만 다른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아기들은 올바른 행동을 한 인형을 더 좋아하는 걸까요? 이 실험을 통해 학자들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학습을 통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실험에 조금 변형을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번에는 아기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과자를 보여줍니다. 각자 마음에 드는 과자를 골라 먹게 했는데요. 그리고 두 가지 과자를 놓고 한 인형은 아기가 선택한, 아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먹게 되고 다른 인형은 아기가 선택하지 않은 과자를 먹게 되겠죠.
아기들에게 나와 같은 과자를 먹은 인형과 그렇지 않은 인형 중에 어느 인형이 더 좋은지를 물었을 때 나와 같은 과자를 먹은 인형을 좋아하는 아기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과자라는 매개체가 아기들에게 편견을 만들어낸 거죠.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 사소한 차이가 확연히 다른 결과를 불러온 건데요. 이제 아기들에게 다시 인형극을 보여줍니다. 이때 자신과 다른 과자를 먹은 인형이 상자를 열려고 하는데요. 첫 실험과 마찬가지로 한 인형은 도와주고 다른 인형은 방해를 합니다. 이 인형극을 몇 차례 반복한 후 아기들에게 어떤 인형이 좋은지 물었는데요. 놀랍게도 아기들은 방해한 인형을 선택합니다. 자신과 공통점이 없는 인형은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방해하는 것이 더 옳은 행동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 거죠.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자신과 공통점을 공유하는 상대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내 편인지 또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이 인간의 생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건 인간의 본능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기들에게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개념은 내재되어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선한 도덕성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내 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고 또 내 편이 아닌 사람을 싫어하는 내면을 타고난다는 겁니다. 이런 성향은 성장하면서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초록색 판에는 칩이 하나가 놓여 있고 파란색 판에는 칩이 네 개가 놓여 있습니다. 초록색을 선택하면 나는 하나의 칩을 갖게 되지만 친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파란색을 선택하면 나는 두 개의 칩을 갖게 되지만 친구 역시 두 개의 칩을 갖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록색을 선택합니다. 내가 더 적은 양을 갖게 되더라도 비교적 남보다 많은 양을 갖게 되는 쪽을 선택한 거죠. 남은 가질 수 없고 나만 가질 수 있다는 이기심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8살 정도가 되면 아이들의 성향은 달라지는데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자신이 우위에 있는 것보다 공정하게 나눠 갖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살 정도가 되면 자신은 좀 덜 갖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회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학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들을 통해 인간의 도덕심은 어떤 한 가지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본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자신이 싫어해야 하는 상대를 구분해내는 본능도 갖고 있고 또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잘 도와주지 않게 되죠. 또한 유아기 어린 아기들은 이기심이 크지만 성장하는 동안에 대인관계나 환경에 의해 충분히 학습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들의 도덕성을 키우는 건 어른들의 몫입니다. 어른들이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뇌과학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면은 이 코너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은 이 뇌 호르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격성 호르몬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분노 호르몬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 호르몬의 별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한번 발동을 하면은 굉장히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되는 이 호르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퀴즈는요 좀 어떤가요? 한 시간 동안 저희랑 잘 따라오신 분들은요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에스트로겐, 2번 노르아드레날린, 3번 엔돌핀입니다. 자,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또 따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 안에 시청자 퀴즈 참여 코너가 있습니다. 이곳에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번호와 정답, 또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함께 적어주시면 정답자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브레인 잡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까지 쭉 풀어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여러분 비교적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슬슬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비만이 오는 수도 있고 음식 조절도 못 하는데, 정말 이 음식 조절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그래, 체중 관리는 하루아침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어떤 데 가보면은 막 갑자기 너무 체중을 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365일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적정 체중이 안 되고 다이어트가 잘 안 될 때, 혹은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될 때는 우리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뭐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언제 어디서나 해도 항상 이슈인데요. 다이어트, 이제 몸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뇌과학을 하면 다이어트가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뇌과학에 따른 다이어트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였습니다.